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단체장을 비롯해 현직 단체장의 공천 배제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무소속 돌풍이 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경북 도원에서는 3선이나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 6곳이 공천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파성을 떠나 상식과 기준이 통하는 건전한 시민사회를 만들겠다며 3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안동시장 후보로의 출마와 동시에 끝까지 완주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현준 예천 군수도 수백 명의 지지자가 모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탈당과 함께 사실상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기는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출마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히 하고 있습니다. 고윤한 현 시장과 신영국 전 시장의 경선이 예상됐던 문경 씨도 신영국 전 시장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가 예상됩니다. 이정백 현 시장과 성배경 전 시장 모두 공천에서 탈락한 상주 씨도 무소속 출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울진과 울릉군, 경주 시장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에 나서는 단체장은 탄탄한 조직을 구축해왔고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관록을 내세운 현직 단체장의 무소속 출마가 거대한 돌풍이 될지 찻잔속의 미풍이 될지 그 어느 선거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